김효진 씨. 왜요? 김효진 씨, 이제 미술관에 나올 필요 없어요. 당신 해고예요. 해고요? 왜요? 해고가 싫으면 고소? 골라요, 해고인지 고소인지. 뭘로 고소해요? 스토킹. 어제 나 봤죠? 성 큐레이터 집 앞에서.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? 내가 흥미로운 걸 찾아냈어요, SNS에서. CU 패치. 그게 뭔데요? 내가 고소할 사람. 아, 왜 나만 고소해요? 자백하는 겁니까? 아, 신학이랑 왜 고소 안 해요? 신학일도 스토킹한 건 똑같은데? 신학이라고 뭐 있죠? 고소하죠, 둘 다. 아, 지울게요. 지켜볼 겁니다. 대박! 무슨 일 있습니까? 시안이 사인회 당첨됐어요. 축하합니다. 내가 가는 건 당연하고요. 신학일요. 나 이번 사인회는 포기할 생각에 앨범 딱 한 장만 샀다고 SNS에 돌렸는데 당첨이라니. 이건 운명이야, 운명. 와, 난 여기 가려고 앨범을 박스로 샀는데 나랑 한 장 사서 가? 또 시안이랑 운명이니 뭐니 엄청 나대겠네. 그 사인회 언제입니까? 다음 주 휴관일요. 미술관 빠지고 갈 거 아니거든요. 신학일이 온단 말이지. 오케이, 또 있어. 그렇지? 땡큐. 김 비서님. 앞으로 올 일 있을 때 최소 3시간 전에 저한테 보고하세요. 오늘처럼 아무 연락 없이 들이닥치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. 미스터 곱, 나 엄소해예요. 내가 내 미술관에 오는데 허락받으란 얘기예요? 미술관의 사유와 자백하시는 겁니까? 오마이갓!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. 나 자백, 취적, 검거 이런 말 너무 싫어하는데. 엄과장님, 저희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. 나도 너무 바빠요. 우리 효진 간식 일일이 챙겨야지. 우리 신랑 무산이 날마다 입맛대로 사식 챙겨놔야지. 너무 힘들어요. 상큐. 다음 주 휴관일에 뭐해요? 다음 주 휴관일이면 우리 시안이 사인회 하는 날인데? 휴관일엔 왜? 내가 새로 사귄 친구들이 있어요. 정경아라고. 정의로운 경제사범 아내들의 모임. 정경아. 그 친구들이 따로 조용히 관람하고 싶다고 해서요. 우리 성큐가 도센트 좀 해줘요. 할 수 있지?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봐요. 성큐레이터, 그날 시간 없습니다. 조용히 관람하고 싶으시면 오픈 시간에 맞춰서 오시죠. 둘이 데이트해요? 이래서 사내 커플은 안 된다니까. 지금 분위기를 흐리는 거잖아. 분위기 흐리는 건 아시네요. 그게 누구 때문인지도 좀 아시면 좋을 텐데. 화났구나? 둘이 데이트 못할까봐? 저 그날 관장님 차시안 씨하고 미팅 있습니다. 개인적인 용무는 아니세요. 그래요? 저도 다양한 업무에 참여하고 싶습니다. 그 미팅에 저도. 효진? 김효진 씨, 그날 시간 있어요? 네.
잘 됐네요. 다음 주 휴관일 김효진 씨가 도슨트 준비합니다. 우리 어머니와 정의로운 경제사범 아내들을 위해. 관장님! 효진? 도슨트 할 수 있어? 아, 그럼 엄마 너무 좋지. 엄마 어깨 으쓱하게 해줘야 돼? 아, 너무 좋아. 아, 어머니! 잘했어, 고마워. 저 생각해보니 그날 선약이! 어머니! 아, 잘했어, 잘했어. 고마워요, 관장님. 아닙니다, 선큐레이터. 딸이라며. 유진? 여기가 미술관이야? 왜 여기로 출근하는 거지? 차시안이 살고 있는 이곳으로 왜 온 거지? 아, 그래요? 차시안이 여기 사는구나. 효진, 차 키랑 카드 압수해요. 어? 갖고 이리 오세요. 어, 이리 오세요. 아, 어, 어머니, 그건... 김비서, 예. 쟤 좀 잡아. 잠시만요. 아! 압수? 카드 어딨지? 어, 어머니, 차에 카드까지 뺏으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? 카드가 왜 필요할까? 차시한 얼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고 구름을 탄 기분이실 텐데. 어머니, 오해해요. 카드 어딨지? 관장님! 라이언 관장님! 굿모닝.